우와, 이 사람 뭐지?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언어는 불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스페인어랑 일어. 대박이다. 힘든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딱, 어? 나 이거 나 그때 진짜 힘들었다. 아마 공감할 것 같은데 단지 생활 오래 하면은 갑자기 현타가 와요.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왜 이거 이유가 없어. 갑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딱 소파에 앉아요. 난 여기 왜 있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럴 때는 오빠를 위해서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게임. Yeah.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자, 프랑스인으로 한국에서 사는 거 아니면 프랑스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거. 그거 빨리 상초 안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프랑스인으로 한국에서는 그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아,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평생. 아, 프랑스인으로 사는 거. 왜냐면 한국인으로 프랑스에 사는 거 행정 처리가 너무 복잡하고 이럴 것 같아서. 한국에서 그래도 서류가 빨리빨리 나오고 하니까 다 빨리빨리 되니까. 어, 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돈 많이 주는 하기 싫은 일. 아, 네. 아니면 돈 적게 주는 하고 싶은 일. 아, 하고 싶은 일. 어, 돈 아, 네. 적게 받아도? 아,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뭔가 하기 싫은 일을 진짜 하기 그냥 목표는 뭔가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것보다 그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랑 하는 거 뭔가 조금 덜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 최고더라고요. 그러면 오빠 봤을 때 진짜 하기 싫은 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 일이 제일 안 맞았어요? 숫자랑 하는 거. 아, 회계랑 관련된 절대 못해. 20억 달에... 줘도 못해. 100억 줘도 못해. 진짜로? 못해 못해. 한 달에 20억 벌 수 있어요? 아니, 20억 나한테 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이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일을 평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보장이 있다. 그 대신 모금. 이미 돈 많이 모았으면 해야지. 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한식. 한식? 평생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김치볶음밥, 계란프라이. 와우. 김가루 좀 뿌려가지고. 디테일하다. 식당에 가잖아요. 뭐 여러 메뉴가 있으면 일단 김치볶음밥 있으면 그냥 일단 그걸로. 무조건 그걸로 하고. 네. 그러면 오빠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 음식? 베프 보기뇨라는 음식인데 약간 어렵다. 프랑스 갈비찜 비슷한 것이고 약간 고급 요리예요. 와인에 절인 소고기 요리인데 이것도 좋아하고. 와, 그러면 평생 볶음밥 먹기 아니면 평생 베프 보기뇨 그거 먹기? 아, 김치볶음밥 그래도 조금 더. 아, 진짜요? 네, 간단하고 베프 보기뇨 만들려면 진짜 손 너무 많이 가서 김치볶음밥 저는 그래도 단백질이잖아요. 5분 안에 할 수 있으니까. 단백질인데? 그래도? 계란 프라이도 단백질 있어. 똑똑하다. 그리고 또 밸런스 게임 뭐가 있었지? 프랑스랑 한국 월드컵에서 그거는 오빠 많이 그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것 많이 같아요. 했어. 야스민이 이게 물어보면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좀. 그럼 오빠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약간 그쪽으로 좀 스트레스 부는 스타일을? 아, 반대예요. 축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왜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제 뭐 성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억울하게 지거나 뭐 심판 50 있으면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오~ 그럼 오빠 제일 좋아하는 팀이? 파리 생제르맹. 뭐 알아서 검색하시는 거예요? PSG 이강인 팀. 그러면 그 팀이 한국이랑 붙었어요? 이랑 붙을 수가 없는 게 팀이 그 도시이고 한국은 나라니까 어렵죠. 제가 무식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요, 작년에 있었어요. 그 파리 생제르맹 대 전북. 근데 다 친선 경기? 프렌리 게임. 작년에 파리 생제르맹 3대0으로 이겼나? 오. 작년에 왔어요, 한국에. 그러면 오빠가 그 모든 나라 축구팀 봤을 때 제일 좋아하는 선수 있다면? 네, 파리 생제르맹에 지금 한국인 선수가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라고. 아마 얼굴 보면 알 수도 있고 너무 유명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네. 오늘 욕 많이 먹을 준비하면서 나왔어요, 오늘. 아니, 얼굴만 보면 알 거예요. 그래도 한국인 선수고 제가 좋아하는 팀에서 뛰니까 좀 네, 좋아하기도 하고. 네, 한국 축구 선수죠. 축구 선수 중에서 송민호밖에. 아, 송민호 가수인데? 아니야. 송민호 그 래퍼 아니에요? 레벨. 손흥민. 이거 편집해. 이건 쇼트로 딱.
속내. 미치겠다. 그러면 마지막 밸런스 게임. 네. 프랑스 음바페랑 이강인. 이강인. 이거는 너무 쉽죠. 음바페 누군지 몰라요. 음바페는 아, 음바페는 이미 간 사람이에요. 이강인 당연히 이강인이죠. 오, 오케이. 한국 왔을 때 약간 어 이런 거 프랑스랑 너무 다른데? 느꼈던 딱 한 가지 고른다면 밥 먹는 시간이 한국에서 되게 짧게 먹더라고요. 되게 빨리 먹고 거의 진짜 치우는 느낌이 받았어요 처음에. 아 이게 먹어 빨리 치워야 되니까 약간 빨리 먹고 빨리 나가자 뭐 이런 거 있는데 프랑스는 그냥 식당에 가면 무조건 여유를 가지고 그냥 뒤에 약속 없이 그것도 약속 잡을 때 한국에서는 여러 약속 하루에 뭐 지금 야스민이랑 지금 촬영하고 뭐 뒤에 뭐 있고 맞아요. 프랑스는 약속 잡으면 일단 그 뒤에 약속 없어야 돼요. 어... 그거는 약간 식당이랑 똑같네. 네, 예의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 그 사람이랑 뭐 지금 하고 뭐 또 밥 먹을 수도 있고 뭐 다음에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다 보면 얘기 조금... 길어지니까 또 먹고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 그냥 여유. 맞아 여유. 네, 그러니까 중심이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여유. 여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거 아니면 다 이뤘나요? 한옥 좋아하니까 서울은 힘들겠지만 지방에서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아 약간 집으로 네. 쓸 수 있게 만약에 하면은 돈 벌다는 그 느낌보다는 그냥 제가 살고 그리고 제 그 친구들 살고. 초대하고 가족들 초대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뭔가 뭐 투자한 느낌으로는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꼰대 문화 프랑스에도 꼰대야 제가 봤을 때 아마 한국보다 더 많을 것 같고 문화적으로 있는데 그쵸. 그런 표현도 있어요? 표현은 딱히 표현하지 않은데 개념은 아. 똑같아요. 그냥 어. 약간 나이 많아서 아니면 경험도 많아서 약간 좀 갑질하는 갑질은 없어요. 갑질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아재개그는 뭐 그냥 뭐 프랑스, 미국 아마 이집트도 이집트 엄청 심해. 저희 아빠가 아재개그 진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아재개그라고 미국에서 영어로 이제 그냥 that is joke 이라고 그냥 다 맞아요. 있어요. 그냥 농담도 어떻게 보면 있고. 다 비슷비슷하긴 네. 해요. 오빠 소감 한마디만 하고 아, 네. 끝낼게요. 야스민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옆에 있으면 약간 태양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발산하고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매력.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는 너무 재밌고 저도요. 오늘 재밌는 얘기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좋았어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미니 찾아오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마살라마. 마살라마.